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야. 자, 여러분 오늘 한시영제 한끼 식탁 팔도 비빔면과 그리고 탐진강 네, 왕돈가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크기 봐라 크기. 작살 나네요. 크기 진짜. 야 이거 X 먹냐? 자, 오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. 와, 얼굴이 다 가려졌네. 여러분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겠습니다. 빨래판이냐 이거? 저희가 탐진강 면사무소에 파는 왕돈가스를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한 끼로. 역시 돈가스는 비빔면이랑 같이 장난이다. 와, 좋아가. 이래 좋아 남는 게 있나 이게? 아니 돈가스만 먹으려고 했는데 팔도 비빔면 너무 잘 끓였어요. 아이씨 라면 라면 나다. 야 강호동이 낫기나만 했으면 내가 낫기나만 했다. 이 소스에 땅콩이 들어갔나? 소상 뭐지 이거? 땅콩 소스인가? 이거 뭐? 뭐 그런 거 아니야? 땅콩이 좀 들어간 거 같아. 맞아요. 땅콩 맛이 많이 나죠. 고소하다. 비빔면 돈가스 이거 환상의 조합인데 삼겹살의 조합이 아니고 배불러 죽겠는데 이 많이 남았나? 시원. 응? 배불러 죽겠는데 이 많이 남았어. 듬뻑 젖혀가지고 한번 먹겠습니다. 듬뻑 젖은 돈가스. 맛은 있다. 가성비 갑니다. 두 개. 이거 얼마였지? 10,000원. 이럴 거면 옆에 가서 먹어. 다 가져가서 먹어. 이럴 거면. 이래 많이 먹을 거면 다 가져가서 먹어. 돈가스 사오. 다 몰라. 그러니까 뭐 연돈 뭐 이런 것처럼 고급 돈가스는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한데. 오늘 한 끼 좋아. 한시영제 한끼 식탁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. 오늘은 탐진강 면사무소의 왕돈가스랑 그리고 한유령이 또
팔도 비빔면을 너무 잘 끓여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뭐 한끼 식탁이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야외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